자, 다음 주제는 또 터진 K 군무원 현 상황입니다. 자, 왔어요, 왔어요. 자, 예비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비군 아닙니다. 자, 우리 K 군대의 우리 군무원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전투복. 그렇게 전투 물자를 지금 안 여기 보시면은 노란 잠바 위에 입으신 거, 스키프카 입은 것 같네요. 야, 군무원들, 야, 저거 뭐야? 하면서. 야, 군무원들 노란 잠바가 거슬리는데? 야, 군무원들에게 저, 우리가 갖고 있는 멋진 디지털 무늬 스키파카를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야, 보기 좋다, 좋아? 야, 군무원 보기 좋다, 좋아? 군무원은 민간인이 맞습니다. 전쟁법상으로도 민간인이고, 군인과 혼용되면 안 됩니다. 저 누가 봐도 군인이죠? 저 밑에 면바지 입은 우리 군무원들. 저 누가 봐도 군무원이죠? 야, 근데 이제 군무원들, 예비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군무원들에게 저렇게 어떻게든 밀리터리를 입히겠다라는 저 자부심, 어떻게든 저 우리 디지털 무늬 입히겠다는 우리 지휘관들, 전 군무원의 간부와, 전 인민의 간부와, 전 군무원의 간부합니다. 아무튼 군무원 예비군을 안 받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분들 있죠? 야, 추우시죠? 야상과 전투조끼를 지급하겠습니다. 저 안에는 노란 잠바 안에 전투조끼를 입었습니다. 방탄을 지급하면 또 욕할까봐? 아, 방탄은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안전모에 방탄피를 씌워주세요. 방탄은 부족하죠? 현역들이 써야 되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방탄피입니다. 방탄피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자, 안전모에 방탄피 씌워주세요. 어, 싫어합니다. 방탄피만 준 거예요. 왜? 방탄은 없거든요. 왜? 현역들이 써야 되니까. 자, 안전모에 방탄피 씌워주세요 하면서 방탄피를 지급하는 부대가 있다. 환장할 일이죠. 환장할 일입니다. 아, 저 디지털이 그렇게, 아니, 차라리 군무원들은 검정, 나라면 내가 실무자라면 검정색으로 맞출 것 같아. 검정색으로. 검정색. 그리고 그 뭐야, 자켓 있잖아, 자켓. 자켓을 차라리 이런 거를 공동구매해서, 공동구매하면 3만원이면 사거든요? 스키파카보다 싸. 이건 좀 비싼 거고. 이런 거 공동구매해서, 여기다가 패치에다가 부대마크 붙이는 수 있잖아, 여기다가. 차라리 이렇게 하고, 어? 방탄 헬멧도 검정색이나 군인과 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주겠어요, 저는. 방탄도. 아,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약간 군인과 좀 다른 느낌 나는 이런 거를 준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아, 이거는 그냥 군인이잖아요, 저거는. 스키파카를 입고 그 다음에 저기 방탄을 쓰면 저건 군인이잖아, 군인.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좀 저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거, 아, 이걸 단체 주문하면 되지. 이거 얼마 안 해, 이런 거 전체 주문하면. 3만원이면 사. 하나 사서 쭉 입으면 되지. 차라리 군무원 대표한테, 너네 야, 전투복 입을래? 저거 단체로 구매할래? 그럼 차라리 군무원 대표 단체로 구매하겠다. 3만원, 4만원이면 사는데. 만약에 입는다고 하면. 그게 낫지. 이거는, 그것도 심지어 누구 거야, 이거. 스피커가 누구 건데, 이거. 창고에 있던 거 행보관들이 탈탈 털어가지고. 아, 이거 냄새 나는데? 행보관님, 이거 냄새 나는데요? 아, 그냥 입으세요. 아씨. 빼브리지 있나요? 빼브리지 뿌려가면서, 사이즈 안 맞는데? 누구 거예요? 아, 이거 김대리님 건데, 잠깐 빌려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남의 거 빌려 입는 거 아니야, 심지어. 아무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도군단. 53사단. 아, 새 거를 사준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새 거 안 사줍니다. 절대 우리 K군대 새 거 주는 경우 없어요. 수도군단, 53사단, 32사단, 73사단 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군무원들이, 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자꾸 군인과 이렇게 비슷한 임무,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군무원과 군인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 경계 근무를 당직 근무를 쓰는가? 예스, 군인과 군무원. 전투복을 입는가? 예스, 군인과 군무원. 전투 장구를 착용하는가? 예스, 군인과 군무원. 훈련에 참가하는가? 예스, 군인과 군무원. 관사를 주는가? 노, 군무원. 연금, 군인연금을 주는가? 노, 군무원. 아니, 하는 일은 현역과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고, 현역 군인과 똑같은 거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 군인연금을 안 주죠. 숙소를 제공해주지 않죠. 심지어 아파서 의무대를 가면 약을 주지 않습니다. 뭐 진료는 해주는데 약을 주지 않아요. 같이 산부인과 검사를 받으러 가서 군인들은 공짜인데 군무원들은 검사비를 내야 돼요. 지들이 오라고 해놓고. 자, 그러면 도대체 군무원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케이, 군무원들에게 약을 안 주고 뭐 관사를 안 주고 군인연금 안 주고, 오케이, 그러면 군인과 다른 업무를 시켜야지. 그럼 군인과 차별화된 임무를 시키는 거야. 군인이 왜 그걸 받는 이유를 얘기해야지. 군인들이 더 무거워야 될 거 아니야, 업무가. 따지고 보면 부사관들이, 군무원들이 부사관들보다 이사를 더 많이 다녀요. 진급하면 이사 가잖아, 군무원들은. 구급에서 8급 되면 이사 가요, 1, 2년 만에. 숙소를 더 많이 이사한다니까, 부사관들보다? 그러면 부사관들보다 월급이 많은가? 부사관들보다 숙소가 제공이 되는가? 그런 거 다 따져봤을 때 군무원들이 더 안 좋아, 열악해요. 근데 이 열악한데 이 업무를 그만큼 또 부려먹으니까 부사관 편제를 군무원으로 갈아치우면서, 그죠? 군무원들한테 급여감독관 나오라고 주말에 나오라고 하지 않나.
군무원들한테 뭐 당직 부관 2라고 당직병에 임무를 시키지 않나. 병사가 없다고. 병사들한테 임무를 줘야 될 거를 당직병에는 없애버리고 군무원들한테 당직 부관 2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팩스 해오세요. 프린터 해오세요. 키보드 치세요. 응?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사관들은 아 부사관들도 진급하면 이상하는데 진급하면이잖아요. 부사관들이 진급하는데 몇 년 걸려. 군무원들은 9급에서 8급 넘어가는데 2년이면 넘어 2년. 부사관들은 거의 10년이야 10년. 군무원이 무슨 관사를 줘요. 군무원들한테 관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에서 배려해주는 것이 관사를 주는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관사를 줬는데 현역이 들어와서 현역이 써야 된다 그러면 군무원이 나와야 돼요. 군무원에게는 비어있는 걸 잠시 줄 뿐이에요. 군무원에게 수술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거고 군무원들은 또 가면은 거기 가서 가스비나 전기세나 더 내야 돼요. 관리비 같은 것도. 아무튼 의무가 아닙니다. 군무원의 의무가.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육군 주임원사의 평가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육군 주임원사가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지명을 해서 김원사 나와 같이 육군에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보통 본인이 사단장 할 때나 사령관 할 때 데리고 있던 주임원사를 마음에 들었던 주임원사를 육군 주임원사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꽤 많죠. 따지고 보면 이거 거의 임명직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추천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참모총장님들이 같이 근무했던 주임원사한테 이제 모시고 오는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뜬 게 있습니다. 주임원사의 평가. 원사 진급 후 3에서 5년이 경과한 자 그리고 특급 전사 등 우대 사항인데요. 보니까 평가를 보겠다. 뭐 기본 자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사격, 체력을 보겠다. 그리고 면접을 보겠다. 면접, 품성, 지도력. 면접을 보겠다. 체력은 23년 결과를 적용하고 단 희망 시에는 재측정하고 보고하겠다. 사격은 6분에서 통합평가하겠다. 개인학위를 사용해서 평가를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군 주임원사가 나이가 몇이죠? 주임원사도 나이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한 겁니다. 정정돼서 공지되었나요? 물론 당연히 우리 육군 주임원사도 체력이 좋아야죠. 저는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상훈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사관의 가장 높은 곳, 부사관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사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체력, 사격, 전투기술에 능마하고 그 다음에 품성, 지도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도덕성과 리더십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평가를 보고 뽑는 거 매우 추천합니다. 저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선 매우 추천해요. 매우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참모총장은 장군들, 사단장들은 최소한 대통령이 참모총장은 알까? 그러니까 최소한 좋다 이거야. 육군 주임원사를 이렇게 뽑으려면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우리 참모총장들이나 군 작전사령관들은 최근에 저번에 1군 사령관은 몸이 안 좋아서 임무 수행을 부사령관이 대리로 했습니다. 그 사람 어거지로 사령관에서 전역했어요. 아시죠? 아, 지작사령관이었나요? 전 지작사령관이 몸이 안 좋아서 골골 되다가 부사령관이 겨우 했는데 본인이 아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작사령관이 겨우 임무 수행 마무리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건강상의 문제로. 아시죠 여러분들? 저번 지작사령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빨리 내보냈어야 돼. 전쟁 나면 사령관이 지금 없는 거야. 몸이 안 좋아서. 개인의 지병으로 인해서. 아니 그럼 우리 군인들도 우리 장교들도 우리 참모총장들도 우리 여단장들도 최소한 여단장급 최소한 대대장급들도 이런 평가를 봐야 되는 거야.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휘를 내리고 판단하는 그 지휘관들도 이런 평가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더 중요해? 주임원사가 중요해? 참모총장이 중요해? 참모총장은 국군에는 행사 잘 지휘하고 대통령 기분 좋게 하고 국민들로 알고 뭐 멋있다 이런 평가 받으면 참모총장 되는 거고 얼굴을 알려주고 잘 친하면 참모총장 되는 거고 장군들은 그렇고 부사관들 대표를 뽑는 건 좋게 철저한 면접과 테스트를 통해서 뽑아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참모총장이나 최소한 포스타 3스타급들은 체력검정을 보자고요. 체력검정도 보고 면접도 보자고 대통령 면접을 보든가 국방부장이나 대통령들 다 모아놓고 평가를 좀 한번 해보자고 어떤 지휘관인가 당신이 군단장 되면 뭘 할 거요 당신이 참모총장 되면 어떤 참모총장이 될 것이요 한번 물어나 보고 면접이나 한번 봅시다. 어? 자 육사 연줄에다가 야 이번엔 너가 참모총장 내가 꽂아줄게 대통령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줄로 아가리로 이 라인 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다 올려놓고 한번 해보자고 장군들도 난 이거 매우 찬성한다니까 우리 육군 주임원사 이거 매우 찬성해요 매우 찬성해 우리 주임원사 대한민국의 육군 부사관을 대표하는 분을 저렇게 높은 평가로 뽑는다는 거 저는 철저한 경쟁에서 뽑는다는 거 너무나 멋있는 일이지 체력검정도 보고 저분들에 대한 리더십 평가도 보고 너무너무 훌륭하지 제 참모총장이 자네가 육군 주임원사 해 그게 아니라 전 평가를 뽑는 거 매우 저 인정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참모총장이나 군단장급들은 그들도 어느 정도 평가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도 어느 정도 그런 시험대에 올려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의 지명
누군가의 인맥, 누군가의 연줄로 인해서 장군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장군님들이 체력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장군님들도 체력 좋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데 장군님들도 체력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옛날 원장군님도 존나 잘 뛰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군님들 체력 좋은 사람들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신현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협박, 공갈이 휘둘리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쇼츠가 인스타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볼게요. 아까 되는 가운데 위기 고조를 통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독려와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도발 이용은 직접군사 도발을 하거나 대규모 해킹, 가짜뉴스 유발 등의 사이버 심리전, 도발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을 할 것 같고요. 전쟁의 안보 사항을 6.25보다 더 위험하다, 지나친 과정이라고 봅니다. 6.25 전쟁하고 비교해서는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이고요. 당시는 북한의 재식 능력, 뭐 전쟁 지속 능력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앞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우위에 서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다 수백 배 수준 대강한 미국의 핵을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경시하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분명한 위협 공간에 늘리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북한을 대한민국으로 한번 바꿔보자. 우리 원시경님이 하신 소리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고조를 통해서 체제를 결속 도모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즉 북한의 위기,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 즉강 끝! 하나 되어 둘이 돌아오라! 그리고 전리? 전리를 파악해라! 결전태세! 하면서 이 위기의 고조를 통해서 이 군대의 체제를 결속하자. 우리 국방부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강 끝! 결전태세! 하나 되어 둘이 되자! 아니, 하나 되어 돌아오자! 자, 그리고 우리 군대에 대해서 독려하고 통제를 통해서 강화한다. 약간 이제 북한식으로 약간 느낌, 우리도 통제하고 독려하고 있죠. 자, 대규모 해킹 등 가짜뉴스 유발하고 있다. 하나 되어 돌아오라는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가짜뉴스죠. 우리 국방부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돌아오라는 전 부대가 시행하고 있죠. 하나 되어 돌아오라는 전 부대에게 시행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적 없어. 가짜뉴스? 누가 한 거야 이거? 북한이 한 건가? 북한이 대규모 해킹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하나 되어 돌아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나? 뭐야 이거? 누가 거짓말한 거야? 육군이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했대잖아. 북한이 대규모 해킹 가짜뉴스 한다며 대한민국도 가짜뉴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육군에서 가짜를 거짓말했죠. 그런 적 없어 라고 하지만 그런 적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병대 수사도 거짓말하죠. 국방장관이 거짓말하고 오늘 김계환하고 해병대 부사령관 조사 압수수색 들어갔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다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경찰 녹취 다 나오고 있죠. 부하들 녹취, 부하들 증언 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누가 하고 있죠? 누가 박정훈이가 지금 항명해가지고 잘못했다고 가짜뉴스 누가 얘기했죠? 해병대 국방부에서 가짜뉴스 얘기했죠? 도대체 누가 가짜뉴스 하고 있는 거죠? 환장할 일이죠? 환장할 일이에요? 280만원 가짜뉴스 누가 했죠? 하사봉급 280만원입니다! 가짜뉴스 누가 했어? 아니 그렇잖아! 하사월급 280만원이라며! 가짜뉴스 누가 했어? 국방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네? 하사가 280만원 받는다고? 내 말이 이상한가? 제가 거짓말했나요? 자, 280만원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사 중에 가짜뉴스네. 하사가 280만원 받는다는 거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죠. 어디가? 국방부가 주체가 되어서 국방부 예하에 있는 육군, 해병대가 거짓말하고 있죠. 자, 우리 군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시하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이러한 공간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갈이 휘둘리지 마라. 100시간 초과 근무 준다고 했죠? 바로 1월 1일에 삭제했죠?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군인들에게는 공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우리 군인들에게는 공갈을 치고 있는 우리 K군대 독하다 독해! 정말 뻔뻔하죠. 북한이 저렇게 공갈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우리가 스스로 위기 고조를 통해서 우리의 체제를 계속하려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 국방부 수뇌부에는 간첩이 분명히 있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도 못 지키는 조직이 무슨 어디서 북한이 공갈을 치고 북한이 거짓말한다는 뻔뻔하게, 물론 북한이 공갈을 치고 저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똑같다. 우리는 뭐다? 한민족이다. 남북은 한민족이다. 가스라이팅에 쉽게 당하고 저게 한마디에 체제 결속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바다 한민족이다. 남과 북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독하다 독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사단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거 한다고 음주문화가 안 됩니까? 하나 되어 돌아온다고 돌아옵니까? 하나로 음주운전 피켓 뜬다고 음주운전 안 합니까? 지원 봉사활동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없을 시 재비뽑기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김하사 너가 가. 또 제가 갑니까? 야, 막내가 가야지, 씨. 어? 저런 거 막내가 가는 거야?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갈게. 자, 봉사활동으로 위장한 강제
봉사 강제 징집이죠 이거는. 막내 출동하던가 아니면 이제 가위가보 진 사람이 가던가 제이뽑기 하던가 사다리 타기 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직도 하고 있다. 아직도 하고 있다. 아니 음주운전을 하지도 좋아한다고 음주운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잖아요.